안녕하세요. 유준성입니다. 아, 쓰고이. 쓰게. 시부야 역에 왔어요. 109도 이렇게 봐가지고 이 시부야 크로스 있잖아요. 제일 그 사람이 많이 다니는 그 횡단보도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. 네, 거기서 이제 사진을 한방 받기 위해서 이렇게 몇 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. 야, 진짜 이 시부야 크로스 진짜 오랜만이에요. 그 한참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도쿄에 오고 싶은데 못 갔을 때 이제 여기 이제 시부야 크로스에 그 라이브 카메라가 있어요. 유튜브에 찾아보면은. 예, 그거 가끔씩 보면서 되게 좀 그리워했었거든요. 근데 드디어 이 몸이 직접 오랜만에 왔습니다. 어쨌든 이 그 뭐냐 그 관광객 코스로 갔어요. 오랜만에 오니까 이제 하치공이랑 사진도 찍고 오랜만에. 왜냐면 이거 원래 안 가도 되는 건데 3년 만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. 이게 그 관광객이 돼버릴 수밖에 없어요. 그래가지고 사진을 한방 박아놨습니다. 야, 이 시부야 크로스 되게 분위기 좋아요. 네. 뭐 이게 뭐 사람들 이렇게 동시에 건너는 것도 장관이지만 뭐 물론 이런 저런 광고판들, 네, 광고판들이나 뭐 어쨌든 그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 그 니혼노 간지, 니혼노 분위기 아주 좋습니다. 네, 그래가지고 어쨌든 뭐 할당량의 이제 사진을 박아놓고 이제 저는 쇼핑을 하러 가려는데 이제 여기가 이제 욘베이노코초라고 이제 그 이제 술집 골목이에요. 예. 여기가 이제 저녁에는 저런 이 조그만한 이제 가게들이 여러 가지고 이제 뭐 야키토리라든지 네, 그런 것들을 많이 파는데 예, 저는 이제 시부야에서 술을 잘 안 먹어 봐가지고 여기 잘 몰랐습니다. 어쨌든 여기가 유명하다길래 한번 지나가 봤는데 분위기는 좋았어요. 여기 저녁에 오면은 분위기가 아주 좋았을 텐데 저는 이제 시간이 없었습니다. 이게 이제 그거거든요. 그 일본에서 이제 그 마지막 하룻밤이죠. 네, 이 다음날 가는 건데. 그리고 이제 미야시타 파크라고 네, 뭔가 여기에 그 새로운 건물이 생겼었다고 해가지고 가봤는데 이렇게 그 아까 그 전에 봤던 골목처럼 네, 이렇게 새로 오픈했어요. 이제 가짜로 오픈을 했는데 이게 그 새건데 가짜죠. 이게 그 특유의 썩은 맛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었어요. 이렇게 이제 일부러 썩게 만든 디자인도 있긴 하지만 근데 여기도 한번 먹어볼까 했는데 아무래도 새로 생긴 상점이고 또 뭔가 좀 구글에서 찾아보니까 그렇게 평가가 막 훌륭하진 않았어요. 예, 그래가지고 여기는 조금 더 나중에 이제 한번 좀 더 정보를 모아보고 난 다음에 오는 걸로. 그리고 이제 미야시타 파크 이 건물에 가시면은 A동 B동으로 나눠져 있는데 어쨌든 이 옥상이 다 옥상 정원이에요. 여기 뭐지 저기 좀 뭐 모래사장 같은 데도 있고 막 여기 뭐 도라에몽 뭐 네 저런 것도 있고 근데 넓긴 넓은데 이 매장 이 건물 자체가 높지는 않아서 그렇게 막 경치가 엄청 좋진 않았습니다. 네, 뭐 데이트 장소라고 해요. 요즘 핫한 네, 요즘 이제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그 커플들끼리 많이 오간다는 그 건물이에요. 오히려 이 건물이나 뭐 이 건물 옥상보다는 저는 이 건물 옆에 이어져 있는 이 육교가 되게 분위기가 좋아 보이더라고요. 여기가 좀 사진 찍기도 좋고 네 분위기를 좀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스팟이 좀 있었어요. 예. 여기 이쁘던데 그래가지고 저도 이렇게 360도 이 카메라로 열심히 영상을 박아놨습니다. 저는 이 그 일본에 있는 이런 육교 감성이 좀 좋아요. 예. 뭐 물론 뭐 한국에도 육교가 있지만 육교가 많이 없잖아요. 한국은 예. 많이 없어져가지고 어쨌든 이런 거 보고 있으면 좋네요. 예. 아, 또 가고 싶다.
또 가고 싶어. 어쨌든 뭐 여기 새로 생긴 건물이니까 뭐 여기 디저트가 또 내 눈을 사로잡는 또 디저트가 있길래 또 하나 조지러 갔습니다. 이게 또 그 마차 아이스크림인데 아 이거 지리던데요 이거. 아 이거 미쳤어요 이거. 진짜 맛있었어. 그러니까 뭐 너무 막 말차를 세게 넣지도 않았고 은은하게 많은데 그 맛이 저기 저 녹차 저 가루 뿌려져 있잖아요. 저게 진짜 맛있었어. 되게 사각사각 해가지고. 예, 지금 보시면은 아주 진짜 맛있다고 지금 감탄을 하면서 먹고 있잖아요. 예, 또 옆에 보니까 또 이런 철로가 보이길래 또 영상을 하나 박아놨어요. 넥스죠, 넥스. 저거 고속철 철도. 저걸로 가면은 굉장히 빨리 가는데 굉장히 비싸죠 또. 그 가난뱅이 여행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예, 추천하지 않습니다. 또 뭐 요즘 일본 여행들 많이 가시는데 오늘도 또 같이 일하는 동생이 또 친구들이랑 도쿄에 간다고 하길래 저런 거 타라고 했더니 그 친구는 못 탑니다. 거지 여행을 하기로 해가지고 친구들끼리 다 어리석게 바가지 써가지고 다 예약했더라고요. 이건 잘 조사를 해보고 가야 합니다. 이런 거는. 어쨌든 이제 시부야를 이제 한 바퀴 돌아보는 거예요. 예, 쇼핑을 제가 할 게 좀 있어서 한 바퀴 돌아봤습니다. 이번에는 뭘 사야겠다라는 느낌보다 아, 뭐 후드티 하나 정도랑 모자 하나 정도 사고 싶었는데 마음에 드는 후드티를 아, 못 찾았어요. 근데 있긴 있었는데 아, 이걸 굳이 여기서 사야나라는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지금 못 사고 온 게 아주 후회되고 있는 지금입니다. 어, 저 이케아도 있군요. 예. 저 이케아도 생겨가지고 여기에 좋다고 해요. 저게 새로 생겼다고 했는데 그리고 베이프 제가 좋아해서 베이프에서 쇼핑을 좀 하고 이제 어딥니까 이제 여기는. 예, 자전거를 빌렸어요. 이제 시부야에서 자전거를 빌리고 시부야에서 이제 신주쿠까지 쭉 올라가는 길에 하라주쿠에 들렸어요. 제가 정말 이 자쿠자쿠 이거 먹으려고 진짜 엄청 기다렸어요. 이게 진짜 맛있어요 이거. 아 이 자쿠자쿠가 아씨 이게 그 롯데타워에 이게 지점이 있었는데 없어졌어요. 아 이거 진짜 맛있는데. 예, 롯데타워점은 약간 저 크림도 좀 덜러주고 저 쿠키도 좀 덜러줘서 약간 좀 허접하게 장사를 해서 망한 것 같긴 해요. 맛이 그렇게 있진 않았는데 그게 없어져서 굉장히 아쉬웠어요. 잠실 갈 때마다 먹었었는데. 그리고 이제 또 이 그 하라주쿠 여기 왔으니까 또 이게 또 박아줘야죠 사진. 아 진짜 여기도 오랜만에 가가지고 재밌었습니다. 하라주쿠는 진짜 없는 게 없죠. 여기도 특이한 사람들 많고. 근데 뭐 특히 볼 건 없어요. 그래가지고 저는 저 하라주쿠에 있는 자쿠자쿠만 먹고 옵니다 대부분. 예, 그리고 자전거 타고 가죠. 원래 하라주쿠 전에 시부야 전에도 이제 그 에비스 가가지고 에비스 맥주 공장에 원래 들려서 늘 맥주를 먹고 이렇게 이 코스로 올라왔는데 이번에 에비스 맥주 공장이 그 리모델링 하는 관계로 지금 다 문을 닫아가지고 못 갔어요. 그리고 이제 여기 신주쿠에 있는 이제 빅카메라 여기 이제 가차가 많다길래 한번 가봤어요. 그때 제가 좋아하는 드래곤볼도 있었죠. 아주 좋았는데. 그리고 이거 또 이 전편에 말씀드렸던 이거 그 랍스타 샌드위치. 아 이거 맛있어요. 맛있는데. 너빡세네요. 아, 가기 싫어 집에. 집에 가기 싫어. 점점 이제 그 다음날 집에 가야 하는 그 현실 때문에 지금 너무 지금 짜증나 있는 상태네요 심리적으로. 아주 짜증나 있는 상태죠. 근데 여기 이 여기 샌드위치 지점이 뷰가 좋더라고요. 예, 그래가지고 굉장히 좋았어요.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신주쿠 여기 이제 통째로 보여요. 네.
저쪽 먹으면서도 볼 수 있고 이제 나오면은 또 야외 테이블이 있는데 여기서도 잘 보이더라고요. 아, 이 건물에 또 맛있는 게 몇 개 있었는데 나중에 좀 이쪽 지역으로 좀 더 봐야겠어요. 아, 워낙에 또 신주쿠도 넓어가지고 이제 여기는 이제 숙소 반대편 동네예요. 그래가지고 이제 좀 많이 안 왔는데 아, 여기도 이제 다음에는 꼭 이쪽도 한번 많은 걸 좀 찾아봐야 할 것 같아요. 네. 그 이쪽 이제 골목 구석구석에도 아까 그 보여드렸던 그 작은 네, 술집 골목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. 아, 여기도 한번 가봤어야 했는데 아쉬웠습니다. 이날은 제가 돈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현금이 현금이 하나도 없었어요.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작은 가게들은 현금을 주로 받기 때문에 못 갔네요. 야, 정말 아쉽습니다. 생각보다 돈을 엄청 쓰고 다녀가지고 현금을 좀 남겨놓고 썼어야 하는데 그게 좀 아쉽네요. 어쨌든 이 그 아 여기도 이제 신주쿠 고속버스 터미널이에요. 예. 그래가지고 여기랑 이제 아까 그 말씀드렸던 이제 이런 그 이자카야 골목 여기 안에 들어가면 또 사람이 많아요. 예. 아, 이런 데가 있었는데 이제 가기 싫어가지고 이제 또 신주쿠 역에 이제 또 이렇게 사자하고 사진을 찍고 뭉쳐먹고 있어요. 현금 다 써버렸네. 네, 현금 다 써서 이제 거지돼가지고 규동 제일 싼 규동을 먹고 있죠. 그리고 이제 다음 날입니다. 예, 신주쿠에서 이제 체크아웃을 했어요. 이제 가는 길에는 리무진 버스를 한번 타봤어요. 여기도 한 1200엔 정도 해서 싸서 예, 싸고 빠르더라고요. 그래서 굉장히 좋았습니다. 다음에도 또 이걸 한번 알아서 또 알아봐가지고 이걸 또 한번 이용해봐야 할 것 같아요. 예, 이거 이 리무진 버스 되게 좋았어요. 근데 이게 지금 화질이 안 좋은 게 아 지금 이 제가 지금 찍어놓은 원본이 다 날아갔어요. 마지막 그 영상들이 아 이런 스카이트리랑 되게 예쁜 걸 많이 담아놨는데 그게 다 날아갔네. 아 이게 에어드랍으로 잘못 전송해가지고 이게 중간에 날아갔어요. 아 진짜 너무 분통하다. 스카이트리 보이네요. 예쁘네요. 아우씨 이거 하기 싫어. 하기 싫어. 아 진짜 가기 싫으네요. 근데 마지막에 이제 이 나리타 공항의 풍경을 좀 담아놨어요. 가기 전에 끝까지 이제 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이제 끝나버린다는 그런 느낌. 아 정말 아쉬웠습니다. 아 진짜 아쉬웠었어요. 그리고 이제 나리타 공항 안에 들어가니까 이런 그 포켓몬샵이랑 뭐 좀 많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영상이 다 날라갔어 이씨. 아.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 라면을 먹을까 돈까스를 먹을까 이제 고민을 하다 라면을 먹었는데 별로였어요. 여기 맛 없었어요. 역시 아 존나가 집에 가기 싫다. 아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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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날 가기 싫었는데 어 그리고 이제 일부러 제가 후지산이 보이는 방향으로 앉았어요. 그래가지고 저 후지산을 찍으려고 야 그렇게 노력했는데 이 후지산을 찍은 원본 영상이 다 날라갔네요. 아 진짜 너무 분통합니다. 어쨌든 그 제 머릿속에 다 담아놨으니까요. 뭐 이런 사진도 있고 이런 굉장히 예쁜 구름 사진들이 많았는데 다 날라갔어요. 어쨌든 이번 도쿄 6박 7일 일정은 이렇게 끝났고요. 아 정말 영상을 보면서도 정말 아쉽네요. 다음 일본 여행을 기대하면서 안녕.